신길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영등포구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먼저 주민들은 도로 정비와 벤치 추가 설치를 요청했습니다. 또 활용도가 낮은 수경시설을 소규모 정원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. 주택가 골목길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로당의 리모델링도 제안됐습니다. 특히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. 지금 맨홀 두 개가 좀 파손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. 주민들은 교통 문제와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으며 최우건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최 구청장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함께 해야지. 당연히 환경 개혁을 열심히 하지만 주민도 더 좀 분리배출 여유라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좀 이 부분도 우리 프로도시까지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주민센터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.